네, 여러분, 며칠 전에 굉장히 재미있는, 재미있다기보다는 실감하게 된 하나의 뉴스를 중국 SNS에서 보게 됐었어요. 제가 웨이보를 좀 보다가 한국 BTS 팬클럽 분들을 암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암이 팬클럽을 보시면 정말 암 걸릴 수 있는 수준의 정보예요. 저는 사실 자세히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모를 수 있어?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저는 BTS 멤버가 7명이야 이런 거 막 자랑하는 그런 수준의 나이다 보니까요, 양해를 부탁드리고, 어쨌든 BTS가 미국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방문을 했는데, 그때 이제 그 빌딩에서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BTS와 아미의 색상인 보라색으로 빌딩을 모두 이렇게 조명색을 바꿨던 일을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저는 이제 같은 한국인으로서, 그리고 또 기특하기도 하고 한국의 문화를 이렇게 널리 퍼뜨리는 정말 아름다운 문화 외교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그들의 소식을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영상 끝까지 잘 봐주세요. 그럼 바로 읽기부터 시작할게요. 帝国大厦亮起了紫色的灯，重新写K-pop历史的世界蛋。美国纽约帝国大厦的官方社交网站表示，为了纪念防弹少年团的访问，帝国大厦将在21日傍晚时分被染成紫色。据悉，组合当天因为出演节目访问了帝国大厦，为了纪念组合访问， 大厦每小时中将有5分钟使用紫色照明。帝国大厦方面为了纪念防弹少年团的访问而选择紫色的原因是，组合和粉丝 ARMY 的象征色是紫色。美国歌手海尔希在节目里介绍了自己和防弹少年团之间发生的趣事。他告诉防弹少年团，只有像奥运会这样的大型活动才有资格改变大厦的颜色， 所以真的是一件了不起的事情。全纽约的象征帝国大厦的照明灯的更换具有重大意义，但防弹少年团自己却并不知道这一点。该大厦为了特定的人而自发更换照明是非常罕见的事情。毫无疑问，帝国大厦是美国最著名的建筑物，从这一点就能看出来 防弹少年团的影响力。在防弹少年团还没有发展欧美市场的时候，其实很多组合都在美国活动过，但是都没有成功。而防弹少年团能顺利拿下欧美市场，跟他们的努力和实力有很大的关系。虽然他们现在很成功，但是他们依旧非常谦虚， 并没有因为现在的成就而骄傲，依旧在创造最大的惊喜和新纪录。防弹少年团在北美的演唱会已经结束了，总计6场演唱会，却动员了32万人，场场座无虚席。他们在欧美的人气毋庸置疑，他们彻底把韩流文化带向了全世界， 해설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방탄소년단이라는 거예요. 방탄이 뭐 총알 막는 방탄조끼의 방탄이라고 하네요. 맞나요, 아미 여러분? 네. 방탄소년단은 방탄입니다. 요거 단이라고 발음 읽을 수도 있는데요, 여기선 단, 총알이라는 의미로 쓰셔야 되고요. 少年团이라고 하셔야 돼요. 네, 요거 직접 방탄소년단 우리 멤버분들이 직접 발음 많이 하시면서 내기하는 그 장면도 있더라고요. 정확하게 하시려면 요게 방탄, 그리고 샤오가 아니라 少年团이라고 하셔야 돼요. 아오 발음을 내셔야 되죠. 少年团, 방탄 少年团이고요. 미국에 있는, 뉴욕에 있는 엠파이어 빌딩을 Empire State Building이죠. 帝国大厦, 大厦가 빌딩이라는 뜻이고요. 帝国大厦라고 하고요. 亮起了 뭐죠? 밝혔다. 네, 밝히다가 되고요. 紫色 뭐죠? 紫色는 바로 요 보라색을 의미하죠. 요 보라색이고요. 그런 다음에 重新写, 새롭게 썼다고 합니다. 무엇을 썼죠? 历史, K-pop 历史다. K-pop의 역사를 새롭게 쓴 世界단이라고 했는데요. 요게 방단, 여기서 단을 가져온 거죠. 네, 세계의 총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내용 바로 들어가 볼게요. 보시면 미국에 있는 뉴욕이죠.
帝国大厦的官方이라고 하면 여러분 공식이란 얘기예요. 공식. 社交网站, 요게 실제 뉴스에는 SNS라고 바로 나왔었는데요. 社交网站이라고 많이 하고요. SNS,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들은 사이트가 명시, 나타냈다, 알렸습니다. 무엇을 알렸냐면 뒤에 나오는 내용을 여기까지를 알렸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계속 보시면요. 为了 무엇을 위하여? 기념하기 위해서예요. 무엇이냐면 방탄소년단의 방문. 방탄소년단의 방문을 기념하기 위해서 엠파이어 빌딩은 지향이라는 건 앞으로 할 거란 얘기죠. 아직 안 했고요. 그렇죠? 할 거란 얘기다. 사람들한테 많이 찍어달라는 얘기겠죠. 언제냐면 21일 傍晚时分이라고 했어요. 21일 저녁 무렵이죠. 요게 아직 해가 질 무렵이라서 뭐 일몰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 시간. 현지 시간이라고 하네요. 땅띠 시간이라고 했고요. 여기서 보시면 란이요. 염색하다. 물들이다인데요. 빼이를 썼어요. 빼이를 쓰면 물들여졌다라고 되겠죠. 무엇으로? 요게 동사 결과 보호죠. 무엇으로? 보라색으로 물들여졌다. 물들여질 거다. 왜요? 지향이 있기 때문이죠. 물들여질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라고 했어요. 네, 쥐시는요, 요런 뉴스나 이런 알리는 일에 많이 사이에 나오는데요. 알려진 바에 의하면, 내가 아는 바에 의하면 이란 얘기죠. 그런 다음, 주허는요, 여러분, 그룹, 멤버, 그룹들을 얘기해요. 그룹. 그죠? 그룹은 그 방탄소년단이죠. 당일에 무엇 때문에 출연 제무, 네, 프로그램에 출연하기 위해서 방문한다고 하네요. 어디에? 엠파이어 빌딩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근데, 为了纪念, 그죠? 이 그룹의 방문을 기념하기 위해서 다음 한 번 더 얘기하죠. 빌딩은 어떻게요? 매小时中, 매 시간 속에 아직 안 일어난 일이라 계속 지향을 써요. 5분钟, 5분 정도를 무엇을? 보라색 조명을 사용할 거라고 하네요. 엠파이어 빌딩 측은 팡미엔이라고 했고요. 为了纪念,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죠. 무엇? 방탄소년단의 방문을 기념하기 위해서 얼이라고 했어요. 쉔저 선택했다. 보라색을 선택한 원인. 여기까지 보시면요. 이거는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웨일러 A, 얼, B죠. 요게 큰 구문으로 보시면 엠파이어 빌딩 측은 방탄소년단의 방문을 기념하기 위해서 보라색을 사용한 하고 연결됐어요. 그죠? 이것을 위해서 사용한 원인은 하고 여기 A는 목적이 되겠죠. 그렇죠? 어떤 목적을 위하여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 이 원인은 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룹과 펀스 뭐예요? 펀스는 팬클럽이죠. 그렇죠? 팬클럽, 아미라고 하더라고요. 이름이. 아미의 상징색, 상징색이 바로 보라색, 紫色라고 하네요. 그래서 저도 오늘 굉장히 슬라이드에 보라색을 많이 깔아놨죠. 그렇죠? 다음, 미국 가수 하열씨라고 하던데요. 이분이 최근에 나왔던 그 작은 것들을 위한 시인가요? 네, 저는 자세히 모르지만 거기에 같이 피처링한 가수라고 해요. 미국의 싱어송라이터라고 하고요. 미국 가수 하열씨는 자의 제모리 프로그램에서 소개했대요. 끝에 보시면 취시 재미있는 일을 이야기해줬다는데요. 자신과 방탄소년단 사이에서 발생했던 재미있는 일을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다 그녀는요 하시죠. 告诉 방탄소년단 방탄소년단에게 알려주기를 여기도 조건 문장이 하나 나오는데 只有 A A라는 단일 유일한 하나의 조건이에요. 그죠? 이거여야만이 B 할 수 있다죠. 앞에 A 조건이 완성돼야만 B가 될 수 있어요. 계속 보면 像 뭐처럼 아오인회 올림픽처럼 이런 대형 활동 그러니까 이벤트나 행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행사여야만이 요 뜨거 자격이 있어. 어떤 자격이냐면 가이변 변화시킬 수 있어요. 다샤의 연서 빌딩 색깔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소위 真的是 정말로 이젠 하나의 了不起, 대단하다죠, 그죠? 오, 대단해, 엄지쳐. 대단한 일이야, 라고 했어요. 네, 그 다음에 보시면 全纽约的象征,
전유혹의 상징. 요게 뭐냐면 여러분 포저허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약간 강조할 때 쓰니까 좀 띄어서 읽으시면 돼요. 읽으실 때. 全纽约的象征, 띠로링, 帝国大厦的, 이런 식으로 있죠. 이런 식으로 읽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한국어로 보면 뭐 중국어 실력을 높여주는 채널, 띠로링, 중국어 사용설명서, 뭐 이런 식으로 있죠. 네, 전 뉴욕의 상징인 띠로링, 엠파이어 빌딩 조명 등의 更换, 변화는, 그 다음에 요 동사 중요하죠. 주요는 추상적인 걸 갖추고 있다라고 할 때 씁니다. 어떤 기능을 갖추다, 어떤 능력을 갖추다, 이런 추상적 목적어를 받아요. 그래서 갖추고 있습니다. 중대한 의미를 갖추고 있고요. 그러나 방탄소년단, 방탄소년단은 自己 스스로 취해, 오히려 전환이죠. 并不知这一点, 이러한 점을 결코 몰랐다고 합니다. 예, 그게 뭐 대단한 거야? 라고 하면서 너는 안 해줬어? 뭐 이런 식으로 했다는 일화가 있더라고요. 다음, 까이라고 하면 그것의 그것이죠. 까이 그 빌딩, 따샤. 为了, 여기도 역시 구문이 있네요. 为了 A 而 B죠. 아까 나왔던 거죠. 바로 为了特定的人, 특정한 사람을 위하여 自发, 자발적으로, 更换, 요거는 여러분 일성으로 읽어야겠죠, 그죠? 변화시켜요, 照明. 변화, 조명을 변화시키는 것은 非常罕见的. 罕见이 뭐냐면 6급 단어인데요. 드물다라는 얘기죠. 요거의 반대어가 바로 常见이죠, 그죠? 常见的事情. 아주 드문 일이라고 합니다. 그 빌딩이 특정인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조명을 바꾸는 것은요. 계속 볼게요. 하우 이问. 하우는 원래 하우는요 동물의 털이에요. 이点也 没有란 얘기예요. 조금도 없다, 의문이. 즉 조금의 의심의 여지 없이, 예, 그죠? 약간의 의심의 여지 없이 帝国大厦, 바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美国最著名的 建筑物, 미국의 가장 저명한 건축물입니다 라고 했어요. 주밍은 여러분 가끔 요밍하고 여러분 비교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유명하다랑 저명하다는, 저명은 좀 더 문학작품, 글, 뭐 책, 영화 이런 거에 좀 쓰고요. 여러분 저명한 떡볶이집 이런 거 없잖아요, 그죠? 유명한 떡볶이집 이런 거에 쓰죠, 그죠? 그러니까 약간은 그 어떤 가치, 가지고 있는 가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구분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从这一点, 이 점으로 보아, 看出来. 이런 보다가 있지만 이거는 알 수 있다라고 해석하시는 게 좋아요. 보고서 내가 이거를 뭔가를 지각하게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점으로 보아 알 수 있듯, 뭐 이 점으로 보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뭐를요? 방탄소년단의 영향력, 영향력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단어 많이 했었죠. 다음은 在 언제 뭐뭐的时候, 여기까지 시점을 보셔야 되는데요. 방탄소년단, 방탄소년단이 아직까지 还没有发展, 아직까지 확장하지 않았어요. 어디에? 欧美市场, 유럽과 미국 시장까지 확장하지 않았을 때, 其实, 사실, 很多组合, 많은 그룹들은 都在美国活动过, 많이들 미국에서 활동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但是没有成功, 성공하지는 못했죠. 그러나 라고 but으로 전환으로 보셔야 될 것 같죠. 방탄소년단能顺利拿下, 나는요 손에 쥐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뒤에 목적어를 보니까 나시아 시장, 어떤 시장을 점령하다라는 의미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방탄소년단이 순조롭게 유럽과 미국 시장을 점령했다, 즉 가졌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건, 여기에 쩌라고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이것은 건 무엇과 타먼더 노리和 실리 요很大的 관시. 여기서도 보면 패턴으로 봐도 돼요. 거는 허나, 조금 서면어적으로 위랑 같이 썼었죠, 그죠? 건 뭐뭐와, 앞 안에 있는 A와 요 있습니다, 관시, 여기까지 가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들의 노력과 실력과 아주 큰 관련이 있습니다, 그죠? 다음,
여기도 역시 패턴이네요. 수이란 비록 뭐뭐 하지만 이렇게 시작합니다. 수이란 나오면 무조건 딴시 나올 거라 생각 전환 나오는 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죠? 비록 그들은 현재 흔 전공 성공했지만요. 그러나 다만 이주 여전히라는 의미입니다. 여전히 非常 谦虚 여전히 매우 겸손합니다. 谦虚 요거의 반대말이 뒤에 나오는 骄傲죠. 그래서 계속 보시면 并没有 결코 하지 않았어요. 因为 요것도 패턴이니까 바꿀게요. 因为 A or B죠. 그래서 보시면 지금의 정지오 성과죠. 지금의 성과로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얘기고요. 이지오 여전히 在创造 창조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惊喜 놀라움과 기쁨, 좋은 놀라움이죠. 매우 긍정적으로 좋은 놀라움과 신지로 새로운 기록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마지막 장 갈게요. 방탄소년단 방탄소년단은요. 북미죠. 북미의 연창회라고 하면 콘서트가 되고요. 已经结束了 이미 끝났습니다.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종지하면 종합적으로 총계 도합합파요. 류창 6번의 연창회 콘서트로 취해라고 했어요. 동연라 동원을 시켰는데 32만 명을 동원시켰다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취해는 앞에 거에서 전환의 느낌이라 저는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 도합 6번의 콘서트지만 32만 명의 사람들이나 그죠? 이거를 조금 더 많이 6번인데 그만큼이나라고 좀 바꿔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6번의 콘서트지만 3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동원시켰다. 요렇게 최애의 그 부사 하나를 요런 식으로 어감을 넣어서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보시면 장장이라고 하면 요렇게 명사, 그 양사를 횟수를, 명사가 아니라 양사 횟수를 두 번 요렇게 얘기하면요. 매번이라는 의미로 하나를 매이로 바꿔도 돼요. 그러니까 매회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TNTN이라고 하면 앞에 거를 매이로 바꾸면 매 TN이 되는 것처럼 매이장 매회마다 쪼우쉬시 요건 여러분 서면어인데요. 자리가 없다. 아주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앉을 자리가 없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타만자의 오메이더렌치 유럽과 미국 시장에서의 인기는 오용지이는 정말 무너체저 표현입니다. 요거는 회화에서 거의 안 쓰고요. 근데 요게 뭐냐면 뭐 의심할 여지 없다. 앞장에서 배웠던 하우이완 요거랑 비슷한데요. 오용지이라고 하면 전혀 의심할 여지 없는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일 때 쓴다고 합니다. 다만 처디 그들은 철저하게 바라고 있어요. 요게 뭐냐면 목적어를 앞으로 가져와서 뒤에 수로가 나올 거예요. 요거 순서만 잘 보시면 별로 어렵지 않아요. 한류 문화를 가지고 어디로 갔다? 목적지는 全世界, 전 세계로 가져갔고요. 따이가 가지다, 휴대하다잖아요. 근데 끌고 갔다라는 얘기고요. 그런다. 랑이라고 하면 뭐예요? 랑. 네, 제가 여러 번 노래 부른 거 있잖아요. Let it go, let it go, 그죠? Let me know,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나로 하여금 알게 해줘잖아요. 여기도 유럽과 미국으로 하여금 역시 받아들이게 했다라고 해서 랑의 사형문이 됐어요, 지금. 그래서 받아들이게 했다 무엇을? 한류 문화, 한류 문화를 받아들이도록 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해설 별로 어렵지 않았죠?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아무래도 이런 내용들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성인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어 문장을 중국어 문장으로 다시 한 번 더 번역하는 약간 번역사들, 통역사들처럼 번역하는 복습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 같이 저랑 해볼게요. 방탄소년단 어떻게 했었죠? 방탄少年团이죠. 저 단으로 읽으셔야 되는 거 아시죠? 그런 다음 엠파이어 빌딩이 밝혔다. 무조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수로를 먼저 앞으로 가져온다. 수로 먼저 가져와야 돼요. 그죠? 수로 먼저 앞으로 가져온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중국어를 해야 돼요. 그죠? 엠파이어 빌딩이 밝혔어. 뭐를? 보라색 등을 하면 帝国大厦亮起了 紫色的灯이라고 했죠. 그런 다음 새롭게 다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당연히 여러분 수로 뭐를 가져와야 되죠?
쓰다라는 걸 앞으로 가져와야겠죠. 새롭게 썼다 뭐죠? 종신 씨의 뭐를 K-pop 리시더 시제단 이렇게 되겠죠. 이해가시죠?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우리 한국어로 문장을 제가 가져왔어요. 같이 한번 바꿔볼게요. 미국 뉴욕 뭐였죠? 메고어 뉴욕에 그쵸? 엠파이어 빌딩 공식 SNS라고 하면 디고다샤 관방이죠. 관방의 SNS는 뭐였죠? 社交网站 그렇죠? 美国 뉴욕 디고다샤의 관방 社交网站 다음에 뭐뭐 하기 위하여를 먼저 가져와야겠죠. 어떻게 해야 돼요? 방단 워일러를 먼저 넣어야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전체 문장이 뭐뭐라고 알렸다라고 나와야 돼요. 여기 수러가 하나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表示가 있어야겠고요. 그런 다음에 위하여 뭐를? 为了纪念 방탄소년단의 방문 그쵸? 다음은 帝国大厦 앞으로 할 일은 뭐를 쓰죠? 부사? 将을 쓰죠. 将在 21일 방완 10분 보라색으로 물들여진다 라고 해서 피동문을 써서 被染成紫色 그쵸? 다음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라고 하면 쥐시라고 했어야죠. 그룹이 당일 네 글자 바로 组合当天 뭐 때문에 프로그램에 출연하기 때문에 라고 했어야죠. 무엇 때문에 因为 초연节目 그 다음에 방문합니다 엠파이어 빌딩은 방문러 帝国大厦 그죠? 그룹의 방문을 기념하기 위해 또 나왔네요. 그죠? 어떻게 해야 되죠? 为了纪念组合访问 그죠? 건물은 매시간마다 그죠? 건물의 빌딩이 뭐죠? 大厦每小时钟 5분마다 할 거다 라고 하니까 将 넣어서 将有5分钟使用紫色照明 엠파이어 빌딩 측은이라고 했어요. 帝国大厦方面 그 다음은 뭐뭐 하기 위하여를 또 써야 돼요. 그죠? 뭐죠? 为了纪念防弹少年团的访问 다음에 보라색을 사용한 원인은 为了에 맞게끔 여러분 연결되는 뭐가 들어가야 되죠? 而이죠. 而选择紫色的原因是 그 다음은요? 그룹과 팬클럽이 뭐였죠? 组合和粉丝죠. 그죠? 粉丝의 이름은 아미죠. 아미의 象征色是紫色. 여기까지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다음 넘어가 보시면 미국 가수 하씨는 방송 프로그램에서까지 나와야 돼요. 美国歌手 하이얼씨在 어디? 节目里 방송 프로그램에서 介绍了 그쵸. 소개했다가 먼저 나와야 돼요. 소개했습니다. 무엇을? 自己和防弹少年团之间发生的趣事 그쵸? 그녀가 알려줬어요. 뭐를? 누구에게? 防弹少年团이죠. 他告诉 방탄소년단하고 올림픽 같은 대형 행사여야만 자 무조건 조건절로 주요하고 자이가 들어가야겠죠. 이제 이 조건이 돼야만 해요. 올림픽과 같은 시향이죠. 시향 아우인회 그 다음 저양더 다싱 활동이라고 들어가야겠죠. 여러분 조합해 보시면 주요 시향 아우인회 저양더 다싱 활동 이어야만 才有资格改变大厦的颜色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일이야 所以真的是一件了不起的事情 전 뉴욕의 상징 띠로링 어떻게 나오죠? 全纽约的象征帝国大厦的照明灯的更换 갖추고 있다 여기 수로 뭐였죠? 갖추다 具有가 되죠 具有重大意义 네 중대한 의미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넘어가서요. 그러나 방탄소년단은 스스로 이것을 모르고 있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나부터 해서 딴 좋아요. 딴시 거시 다 좋고요. 방탄소년단 自己 오히려 却并不知这一点并不知道这一点 다 좋아요. 그 빌딩은 특정한 사람을 위하여 그 빌딩부터 가볼까요? 该大厦 특정한 사람을 위하여 바로 为了特定的人 역시 여기서도 바로 조합되는 하나의 접속사 나와야 되죠. 뭐죠? 뭐죠? 而自发更换照明是 매우 드문 일이다. 非常罕见的事情 다음 넘어갈게요. 의심할 바 없다 뭐죠? 毫无疑问
그 다음에 엠파이어 빌딩은 이다. 뭐가? 미국에서 가장 저명한 건축물. 여기까지 나와야 되죠. 帝国大厦是, 그 다음은요. 美国最著名的建筑物. 이 점으로부터 알 수 있다. 뭐라 그래야 되죠? 从这一点就能看出来. 그냥 알 수 있다라고만 하셔도 되죠. 그죠? 무엇을? 방탄소년단의影响力. 그죠? 난 뭐뭐 하지 않았을 때라고 해서 在 뭐뭐的时候까지 끝까지 뒤로 뭔가 하나가 왔었어야 됐어요. 그죠? 왜요? 在什么什么的时候죠? 그러면 방탄소년단, 在 방탄소년단 还没有发展, 어디에? 欧美市场的时候 사실은 이라는 부사 뭐죠? 其实 많은 그룹들이 其实很多组合 미국에서 활동했었대요. 在美国 都在美国活动过,죠? 여기서 很多랑 都가 잘 맞아떨어지죠,죠? 다음은 그러나 하지만 모두 성공 못했다요. 但是 都没有成功, 그러나 可是 다 상관없어요. 다음은요. 그러나 방탄소년단은 순조롭게 손에 넣었다. 손에 넣다, 점령하다를 넣어야 되죠,죠? 而 방탄소년단 能顺利拿下欧美市场. 이것은, 여기에 사실 저가 들어가면 돼요. 더 좋아요. 저, 이것은 그들의 노력과 실력에 큰 연관이 있다. 跟으로 시작했었어요. 跟他们的努力和实力有很大的关系. 네, 다음 마지막이에요. 그들은 지금 아주 성공을 했지만 까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앞에 접속사 虽然이 들어가죠. 虽然他们 现在很成功, 그러나, 저 역시, 但是, 그러나, 他们依旧, 여전히, 非常谦虚. 그 다음에, 결코, 지금의 성과로 교만하지 않는다. 이거는, 因为而이 들어갔었어야 됐어요. 저 결코, 并没有因为现在的成就而骄傲. 여전히 창조해내고 있다. 依旧在创造, 가장 큰 놀라움과 신기로. 最大的惊喜和新纪录. 방탄소년단의 미국이 아니라 북미였죠. 북미의 콘서트는 이미 끝났다. 콘서트까지 갈게요. 방탄소년단在北美的演唱会 이미 끝났어요. 已经结束了. 총 도합 여섯 번의 콘서트는 总计六场演唱会 오히려 동원했다. 32만 명, 그죠? 취해 동원了 32만 人. 매회마다, 창창마다, 모두 매진이었다. 어떻게 하죠? 창창, 坐无虚席. 그들은 유럽과 미국에서의 인기는 분명했다는 문어체 표현 하나 있었어요. 뭐였죠? 他们在欧美的人气, 无庸置疑. 그죠? 다음은요. 그들은 철저하게 한류 문화를 이라고 해서 바자문을 써서 했었어요. 그죠? 그러면 다만 처디 바 한류 문화 가지고 어디로 가다예요. 그죠? 다음은 대상러 전 세계. 그리고 유럽과 미국의 도인데 여기서 바로 사용 문장이 들어가야 되죠. 누구로 하여금 랑 오메예 받아들였다. 接受了 한류 문화. 여기까지죠. 그죠? 네, 우리 같이 한번 한국어가 되어 있는 문장을 중국어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여러분 같이 읽어봤습니다. 어떠셨어요? 내용이 좀 길긴 한데 반복적인 구간이 계속 들어가죠. 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기사들이 노출을 위해서 뭐 방탄소년단이라는 말도 여러 번 넣고 엠파이어 빌딩이라는 말도 여러 번 넣고 이렇게 해서 SNS는 좀 노출을 노리기 때문에 이걸 대체해서 타 혹은 탐원으로 쓰지 않았던 부분을 저희도 좀 알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기사글을 어디서 가져오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하나의 기사가 아니라 여러 곳에서 기사를 가져와서 여러분들이 읽기 쉽게 순화 과정을 통해서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길이도 좀 조절을 하고요. 마지막에 한국어, 중국어 했던 거 힘들어하지 마시고 나중에 좀 복습 다시 해서 한번 다시 꼭 찬찬히 살펴봐 주세요. 그럼 저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알람 설정까지 하시면요. 저랑 커뮤니티 제가 좀 자주 올리고 있어요. 나름. 네. 그것도 같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알람 설정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我们今天学习到这. 下次见吧. 再见.